여기도 골짜기 깊다 이거. 글쎄 이 동네인가? 여기까지 좀 더 가야 돼. 하, 내가 길 좁다 이거. 개우 지나가. 현농장 있는다 이거. 옆에 차 있네. 현농장. 기차가 있어서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병충해 다 저기 하고 그러니까. 얘가. 응. 그래. 야, 코미도 굉장히 그 용서 킹 사는데. 예, 이거 해가지고 소밥이에요, 우리. 아, 소밥으로. 그리고 여기다 내는 게 옥수수. 아, 그렇구나. 이거 해내고. 옥수수 많이 하네, 그러면. 야, 이 호미들한테 이 호미를 심어가지고 키워가지고 소를 소한테 준다는 데, 야, 이 친환경적인 호미를 갖다 소에게 먹인다는 게, 야, 참 대단하다. 여기는 영월 추천입니다. 절임 배추 사러 왔다가 오늘 작업이 끝나가지고 절임 배추 절이는 과정은 배추 절이는 과정 촬영은 지금 오늘은 이곳 배추 농장 배추 작황 실태와 그다음에 이 주위 한번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이렇게 지금 영상에 담아봅니다. 이거 사장님께서 이게 봄 되면은 고추 그다음에 옥수수, 감자, 그리고 또 이게 배추, 이게 모든 작물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네요. 그럼 지금 이 밭에 시퍼런 보이는 이것이 호밀인데, 이 호밀이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이 농장에 주된 그거는 약을 그 많이 친다네요. 농약을 많이 안 치고 그 대신에 한우를 키우는데 한우 그름을 그럼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게 특징이랍니다. 병충해에 강하고요. 약을 안 치고. 이 호밀도 심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게 그걸 한다네요. 소에게 먹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자, 저기 배추 농장이 일부는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절여지고 있고요. 지금 일부는 이렇게 지금 아직도 많습니다. 이 배추 심은 게 얼마나 많든지
또 우리가 아다시피 강원도 배추가 보면은 고랭지 배추라서 약간 아삭거리고 굉장히 또 이게 육질이 육감이 단단하고 또 그렇다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배추를 보게 되면은 안 볼까요? 아, 배추가 알도 꽉 차고 이것도 지금 한창 출하 중인데 주문이 뭐 지금 12월 초까지는 주문이 꽉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거는 지금 당장 이렇게 제가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문할 수 있을 거예요. 이곳 사장님께서 얼마나 그 인심이 좋은지 이게 또 저희들에게 또 무도 이 다 지금 여기는 뽑은 자리인데 무도 보면은 그 이렇게 좀 제법 먹을 만큼 한 몇 개 주시고요. 이 무청도 저희들 보고 좀 가져가라고 이렇게 또 직접 또 이렇게 주시네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또 멀리서 왔다고 무청도 또 이렇게 또 선물로 받고. 아 이거는 이거는 무청이구나. 여기 무청은 이렇게 우리가 아이고 이 사장님께서 직접 또 이렇게 선물로 주시네 이걸. 무청 이걸 많이 가지고 쓰레기 시래기로 먹으면 참 좋은데 이것도 이 넓은 밭에 아 갓도 심어놨고 이런 배추 이거는 무슨 배추지? 이거 이런 배추가 소꽃배추라 그럽니까? 담배추면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여기 조그만히 커가 있는데 그렇고 이 약간 이 부분은 그 갓 끊네요. 우리 그 김치 담을 때 갓 그 할 것처럼 갓을 좀 심으라 그렇고 이런 것도 이 사장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김치 절이는 것도 그렇고요. 모든 설비가 자동화 시설돼 가지고 그 일사불란하게 다 될 수 있게끔 완전 자동화 시설까지 다 해놨네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그 기회가 되시면 이곳 그 제가 올린 이곳 농장에 믿고 사 드실 만큼 좋은 곳이니 한번 기억해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곳 그 어렵게 찾아봤거든요. 그 영을 또 추천하면은 굉장히 또 소고기가 유명하지만은 또 이렇게 또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또 깊은 산골입니다. 자 깊은 산골에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기 때문에 청정도 지역이고 농사도 많이 짓네요 이게. 배추도 상당히 많네. 엄청나네요. 자, 이런 곳에서 육질 좋은 땅이 얼마나 보시나 좋은지 제가 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땅이 너무 좋네. 이 땅을 보게 되면은 보십시오. 이 땅이 얼마나 토질이 좋은지 땅이 폭실폭실하여 가지고 거의 뭐 그렇습니다. 이 소 그름을 이렇게 많이 쓴다네요. 절대로 그 뭐 인화적인 그런 뭐 그 비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 안 쓰고요. 거의 보면은 퇴비 소 그름 소 퇴비를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게 육지 이거 토질이 그리 좋답니다. 또 소에게도 또 아주 그 영양이 좋은 그 호미를 이렇게 또 직접 길러가지고 그 호미를 소에게 먹인다고 하니 그 또 그름 또한 얼마나 또 좋겠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이게 또 친환경적인 그런 쪽으로 농사를 짓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지금 현재로 이거 무청을 이렇게 지금 저희들에게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걸 지금 저희가 뜯어가고 있거든요.
아직도 그 출하가 안 된 저런 배추 농장입니다. 자,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그 배추 지금 그 뽑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둘러싸여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는 또 다른 지역에 배추밭이 있어 가지고 거의 차로 한 10분 정도 나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곳입니다. 배추밭이 상당히 많네요. 이곳은 여기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여기 용기에 담아가지고 여기도 한 저기 빨간 저 손짓 하고 있는 저분이 그 이곳 그 배추밭 그 주인장이십니다. 진두지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받아가지고